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욥기 6장입니다. 엘리바스의 마음을 핥히는 훈계가 끝나자 이제 욥이 입을 엽니다.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보이는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욥은 항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설령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말한다고 해도 나의 이런 형편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욥은 친구들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나를 도와달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나를 구해달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저 내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 아니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는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들이로구나. 차라리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라. 욥은 매정한 친구들을 통렬히 질타합니다. 그리고 욥의 입에서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 말이 나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옳은 말인데, 틀리지 않은 말인데,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고, 힘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말이고, 결국 바람에 날려가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옳은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시간, 그 자리, 그에게 맞는 말, 그를 위로하는 말,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화와 이 대인관계는 시혜자 중심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